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김파랑입니다. 오늘부터는 시계열 분해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시계열이 이제 어떤 네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추세, 계절성, 순환, 불규칙.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추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트렌드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자, 트렌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그것을 시계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추세 요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엑셀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분석 대상 자료는요. 여기 이제 연, 뭐 분기, 그리고 이제 익스펜스라는 이제 이런 분기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연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연별로 이제 1 시점에서 이제 5 시점까지 이렇게 1년 번호를 부과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합, 연별 어떤 합계를 이와 같이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x, y 곱하고요, x 제곱, y 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왜 이걸 도출을 했는가? 우리 이제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뭐 회귀 계수 같은 걸 추정한다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오늘은 이제 이런 최소 제곱법, 이제 회귀 계수랑 이제 상수항을 직접 계산을 해서 이 추세에 대한 그래프를 직접 이제 도출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지 일단 살펴볼게요. 자, 공식이 있어요. 이제 뭐 약간 베타값, 회귀 계수에 대한 이제 베타값 이런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여기 시점이 다섯 개죠. N수 가 다섯 개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N수. 그래서 시점이 다섯 개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 는을 붙여주시고 가로 자 다섯 이제 시점 수 곱하기 그냥 처음에는 이제 뭐 보셔야 될 게 XY를 이렇게 곱을 해주십니다. XY를 곱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뺍니다. 이게 무엇을 빼는가? X랑 Y를 곱한 값을 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눕니다. 이번에 이제 또 나누는데요. 자 뭘로 나누는가? 자 시점수에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있죠. X 제곱이 된 것을 이미 곱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X를 이제 제곱한 것을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회귀계수 베타값에 대한 이런 추정치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수항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일단 이제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는을 붙여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y 값에서 빼줍니다. 자 y 값에서요. 여기를 이제 무엇으로 빼준다? x 이제 베타 값에다가 x 값을 이제 곱한 것을 빼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나눕니다. n 수로 이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이제 62995라는 뭐 이런 상수항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한번 x 값을 임의로 한번 투입을 시켜볼게요. 자 6이라는 x 값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y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회귀식을 한번 이제 투입을 해볼게요. 자 y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보시면요, 이제 y는 이제 뭐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제 뭐 x 곱하기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회귀식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난번처럼 선 그래프로 한번 이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값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이제 선 그래프로 이제 꺾은 선형으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정된 게 아니죠. 이건 이제 그냥 이제 선 그래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줍니다. 여기 이제 가로축 레이블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별로 어떤 추세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추세선을 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추세선 뭐 일종의 회귀선 뭐 비슷한 거죠. 레이아웃에서 추세선 여기서 이제 맨 밑에 기타 추세선 옵션을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선형 1차함수에 해당하는 것에 이렇게 차트 뭐 이렇게 수식과 R제곱을 이와 같이 차트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추세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리그레션을 수행 하고 이렇게 뭐 R제곱이나 회귀식도 이렇게 뭐 도출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